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자격의 뜻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일정한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생각해보건대 다양한 신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신분제 사회는 아니어서 뭐 귀족, 뭐 양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신분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아마 엄마, 아빠일 겁니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셨거나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직급을 있을 겁니다. 뭐 과장, 뭐 부장, 차장, 대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 권사님, 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붙이면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분을 잘 뭐랄까요? 이 신분에 걸맞게 대우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엄마고 아빠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지켜주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내가 뭐 팀장이거나 그렇다면 팀원들을 잘 이끌고 관리감독 해야겠죠.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 또 목사라면은 그 직분에 맞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신앙을 잘 유지할 때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신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또 회사의 직급에 맞게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뭐 소위 말하는 월급 도둑, 뭐 월급 루팡이라고 젊은 사람 얘기하는데 월급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직분에 맞게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반대로 집사나 권사나 장로이거나 또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함께 할 때 거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함께 수반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베드로 서신서, 유다서와 함께 일반 서신 또는 보통 서신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서신으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바울 서신들 대부분이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서신과 다르게 이제 이 야고보서는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지 뭐 세베대의 아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았을 때 당시 그리스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높은 교육 수준을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서신을 썼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야고보서는 AD 90년, 주 90년에 작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우선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의미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기독교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선 이 서신을 받는 이 야고보서 서신을 받는 교회들은 사회적인 긴장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즉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많은 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쯤 되면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고 또 열심히 또 이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명망이 높은 사람들도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업신여기는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툼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과 반목 그리고 믿음의 행위의 분리 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작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에서 신앙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주 예수를 뭐하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참 우리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럽니다.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제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그 마음에 불씨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랑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으로 종교개혁을 이제 생각하고 꿈꾸고 또 이렇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담이긴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쓸모없다. 행위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부패한 가톨릭은 철저하게 이제 행함을 강조했죠. 정확히는 이제 이 행함은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지만 믿음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은 날마다 날마다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냐?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거의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면허, 특별한 면허가 있는데 혹시 장롱 면허라고 아세요? 장롱 면허 거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장롱 면허 3년 보유자입니다. 3년 정도 보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롱 면허가 속건 줄 알았는데 표준어로 등재가 돼 있어요. 운전 면허를 딴후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면허증을 속되게 하는 말이 장롱 면허라고 합니다. 저는 이 3년 동안 이 장롱 면허를 보유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도로 주행을 몇 번을 본줄 아세요? 10번은 안 넘겼습니다. 딱 9번 맞아요. 제가 좀 겁이 많아서 이제 운전을 계속 도로 주행하다 떨어지다 떨어지다가 이제 겨우 면허증을 땄습니다. 근데 따고 났는데 문제는 집에 차가 없었어요. 아시죠? 차가 없으면 운전을 하나요 안 하나요?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롱 면허 말대로 이 면허증을 장롱은 아니지만 제 서랍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운전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보통 사역자들 이제 이 교회에 뭐 이렇게 일을 하게 사역하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부르면 운전을 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전도사들이고 이제 부교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그래서 운전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이 면허증을 챙겨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운전면허 학원에 다시 갔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연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차를 운전해도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그러나 문제는 제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운전을 잘할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연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운전 능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운전을 위해서 또는 이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들여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연수를 했고요. 이 운전면허 장롱 면허증이 이제 면허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차를 긁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저는 이 장롱 면허란 말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면허증과 같다면은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롱 면허만을 갖고 내가 운전할 줄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운전을 해보고 능숙해져야 이 면허증의 빛이 바라는 것처럼 저희 역시도 당연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그 친구들을 만나면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이니까 좀 짓궂게 얘기해요. 야, 기독교인들은 참 별로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대요. 기독교인 중에서. 왜? 라고 물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막 그래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입사해서 보면은 밥 먹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이 회사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하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겠지만 하필 그 친구들이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뒤에서 이제 뒷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또는 사랑이 없이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교회 왜 가? 그게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부 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적어도 제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마치 믿음은 있지만 회사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 죄송합니다. 20절 말씀이 없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허탄하다 이 말은 헬라말로 케노스라고 합니다. 이 케노스는 비다, 공허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헛되다는 이 말에 뭐 허탄하다는 말에 뭐가 있냐면은 행함이 없으면은 이거는 비어있고 공허한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과 16절 말씀 아까 띄워줬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속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까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가장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와 사회 안에서 이 빈부로 인해서 서로 차별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빈부로 인해서 또한 내가 저 사람보다 신분이 높고 크다고 해서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품는 것, 이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게 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또 유대인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또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들과 함께 했을 때 분리하셨던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잘 가르치는 뭐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율법주의자들, 또한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과 함께 했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힘이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약자들이었고 사회에서 차별과 멸시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고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도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 곡식을 벨 때 그 한뭇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자리에 외면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약자와 소외받은 사람들, 또한 교회 안에서 차별과 멸시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쏟아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한 식구로 공동체로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더러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와 다르다고 또 그리고 나보다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평신도와 식사하지 않는다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만 기능적인 모습이지 그것이 우리의 높고 낮음을 판별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직분을 받고 또한 내가 교회에서 더 높은 존경을 받을 때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타인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으로 품고 환대하고 위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바로 믿음과 함께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